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한 것이 오늘은 조금 아침에 보니까 기온을 보니까 예전보다 기온이 좀 올라갔다 그럽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독감에다 코로나에다가 건강하셔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애용한 뉴스 커멘터리 저희들 어제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사실, 팩트에 기반한 논평과 평론, 그리고 분석과 해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오늘 레고랜드 문제가 가장 크죠, 지금. 레고랜드의 김진태. 참 대단한 인물이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윤석천 경제평론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보는지 이성만 의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한 뉴스 커멘터리의 인기 코너죠. 안변의 안진걸, 변희재 두 분이 오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윤석열의 오른팔, 그리고 김건희하고는 문제는 가깝죠. 김건희 변호까지 맡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조국 사건까지 진두지휘했던 사람인데요. 이전에 갑자기 사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고 국정원장은, 현 국정원장은 이 사실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원장한테 직접 내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하여튼 나오는 얘기는 이 기초실장이 뭐 원장하고 인사 문제를 부딪혀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게 합당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힘센 사람인데 윤석열과 형제의 애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원장과 부딪혔다 그래서 사표를 써요? 이 문제 커뮤니티 뉴스와 또 안변에서 안진걸 변희재 씨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커멘트 뉴스 짚어보고 우리 이성만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검찰 출신 김진태, 강원도지사 여러분 한 표, 우리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좀 아십니까? 강원도민들, 우리 경제계에 계신 분들, 기업에 계신 분들, 특히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 누구 찍었습니까? 예? 강원도에 계신 분들 누구 찍었습니까? 이 한 표가 너무나 소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레고랜드 이 충격파에 전국 지방자치제들이 총 비상에 걸렸습니다. 알아보니까 전국의 13개 지자체 26개 사업에 빚이 1조 701억을 지자체가 보증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자체들 춘천시,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충주시 등 이 외에도 수많은 지자체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자체 보증 채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고요. 차입 비용도 늘고 부채 상환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김진태가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려다가 파산시킨 것이다. 이 여파가 진짜 간단해졌습니다. 이 수출도 어렵고 무역 적자에다가요. 물가는 급등하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완전히 기름을 부었습니다. 김진태. 이 보증 연장만 해줬으면 순항했을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똑같습니다. 윤석열과. 윤석열 대통령도 전인 전부 부정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김진태도 최문순 전 지사 부정하려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최문순 전 지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멀쩡한 흑자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진걸 변희재 안변에서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이 윤석열의 오른팔 형제연 조상준 국정기조실장 갑자기 사직을 했습니다. 이 국감 국회 정보위가 열리기 바로 하루 전에 했는데요. 아마 국회 정보위에서 출석을 하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거센 비판과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현 국정원장과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참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어제 국회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건요.
물론 소문이 국회 정보위에서 나왔다고 누가 그러던데 하여튼 간에 소문인데요. 음주운전한 게 아니냐, 음주운전설. 또 방위산업체의 뇌물설까지 각종의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요. 서훈 전 안보실장, 오늘 박지원 전 원장과 10시에 기자회견한다 그러는데요. 월북 발표나 첩보 삭제 지시한 적이 없다. 국가안보실은 월북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SI 특별취급 김일정부는 국방부가 분석해서 군 첩보를 토대로 해경이 수사한 것이다 밝혔습니다. 자, 근데 또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요 분명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에서 감사원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주요 정보는 SI 첩보를 통해서 파악했다. 청와대나 이쪽에서 지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국정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월북이라는 단어도 이 SI 첩보에 들어가 있다. 서훈 전 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SI 첩보를 근거로 해서 다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해경도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국정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정치 공세하고 감사원 국민의힘 의원들 대도 않는 소리 하다가 국정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장 아닌가요? SI 첩보 통해서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월북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얘기죠, 당시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얘기했죠.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미국 의회 통과 전에 관련 동향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거 뭐 했습니까, 관계부처? 야, 관련 부처 뭐 했습니까? 청와대도 분명히 들어가, 대통령실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 됐겠죠. 됐는지 안 됐는지 하여튼 아무런 움직임을 안 했습니다. 어? 그러고 가서 말이죠. 미국 가서 바이든 날리면 외교 참사만 일으키고 왔습니다. 자, 민주노총이 이제 정부하고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어제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열고서요. 용산 집무실까지 행진을 했는데 경찰이 막았습니다. 500명 초과했다고 전쟁기념관 앞에서 막았습니다. 용산 집무실로 행진 중에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죠. 민생파탄 검찰 독재 규탄대회. 몇 명이 모일 건가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또 당직자, 보좌관들 다 모였습니다. 12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앞에가 계단이 한 500명 모이면 꽉 찬다 그러는데요. 민주당 이제 완전히 비상으로 들어가고요. 싸우는 일만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어제 힘을 모아서 정부 여당의 폭력을 이겨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싸우면 민주당 고사당하죠. 그냥 이번에 검찰이 어떤 집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우리 이성만 의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데이터 리서치 쿠키뉴스에서 의뢰한 건데요. 데이터 리서치 정기 국민 여론조사 23일에서 24일 한 건데요. 대장동 특검 도입에 찬성한 사람이 무려 61%나 됩니다. 반대는 34.4%. 이거는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 특검 하자, 그리고 민생에 주력하자, 특검에 맡겨놓고 여야는 민생에 주력하자. 이 여야가 거꾸로 됐어요. 반대가 됐어요. 예. 이 찬성하는 여론이 61%나 됩니다. 근데 완전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콧방 묶였죠. 저축은행도 빼고 하자. 김건희 특검은 아니다. 그래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직진입니다. 직진. 국민이 뭐라건 간에, 국민 여론이 좋건 나쁜 간에, 지지율이 20% 간에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직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 탄압에 동의한다가 무려 52.7%나 됐습니다.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정치 탄압 맞다 이거죠, 이재명 당대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김용 또 누굽니까 정진상 실장 이제는 뭐 대선 자금까지 한다고 해서 캠프에도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국민 여론과 반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아마 보여줄 겁니다. 국민은 57.6%가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 못 믿겠다고. 이 쿠키뉴스입니다. 쿠키뉴스는 뭐 진보적 언론도 아니에요.
상당히 보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언론이죠. 여기서 데이터 리서치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이 여론조사도 말이죠. ARS입니다. ARS. ARS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ARS는 정치 고관영층들이 하는 건데요.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57.6%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저 유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그냥 뭐 질리는 방송 아닙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방송입니다. 자, 이러한 여론조사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도층 분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설탕.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캐러멜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부터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샐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국 궁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침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해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백로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와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